드디어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잠시 동영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자로 비디오 모델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미드저니에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주요한 내용들만 몇 개 짚어보자면은 오늘의 비디오 워크플로우는 이미지 2 비디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바로바로 비디오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애니메이션 설정이 있어서 모션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그냥 움직이게도 할 수가 있고요. 높은 동작과 낮은 동작 설정이 있고 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대부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피사체가 느리거나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주변 장면에 더 좋다고 합니다. 하이모션은 피사체와 카메라 모두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싶은 장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고요. 또한 미드저니 외부에서 업로드된 이미지에 애니메이션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는 이제 실제 비용과 모델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몇몇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그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웹 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미지 작업보다 비디오 작업에 대해서 약 8배 많은 비용이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5초 비디오를 생성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 구독자 이상을 위한 비디오 릴렉스 모드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동영상으로 만든 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고 다시 또 동영상으로 변환한 것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기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가져다 대면은 여기 애니메이트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바로 이제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드래프트 모드로 이미지를 생성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인핸서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한번 업스케일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이미지가 업스케일이 되니까 여기 애니메이트 버튼이 생겼죠? 이걸 눌러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애니메이트 이미지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토 모드도 있고 매뉴얼 모드도 있죠.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로우 모션일 때에는 이제 움직임이 조금 제한되게 만들어지는 거고 하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구도하고 같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로우 모션하고 하이 모션을 둘 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여기 네 가지의 이미 영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5초짜리 네 가지의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 아래 네 가지는 로우 모션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 위에 네 가지는 하이 모션으로 만든 겁니다. 확실히 움직임이 로우 모션보다 하이 모션으로 만들었을 때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도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게 조금 더 크게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매뉴얼 모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해서 아까 오토 모드를 했을 때는 그냥 클릭을 하면은 바로 영상을 생성을 해 줬는데요. 매뉴얼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여기 업로드가 되게 되고 요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프롬프트를 어떤 거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출력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 프롬프트를 지워주고 앞으로 뛰어가는 요 여성 캐릭터가 앞으로 즐겁게 뛰어가는 모습으로 프롬프트를 변경을 했고요. 한번 요거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도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하이 모션으로도 한번 지워주고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가면은 여기 스타팅에서 두 가지의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네 가지는 오토 매뉴얼로 만든 겁니다. 로우 모션으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캐릭터를 보면은 굉장히 캐릭터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고 선명하게 출력도 되고 있고
배경하고 이렇게 캐릭터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요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로우 모션이고요. 요 첫 번째 영상 같은 게 조금 더 달려가는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이 모션으로 출력을 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고요. 요 하이 모션 같은 경우에 요 두 번째 영상 같은 게 조금 달리는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게 있으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주었고요. 현재 이제 용량 같은 경우에는 7.38메가로 이제 다운로드가 받아졌고요.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동영상 크기는 프레임 넓이는 83이고 프레임 높이는 464라고 되어 있네요. 화질 자체는 좀 떨어진 상태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낮은 화질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업스케일 하는 방법 저번에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요 영상 다운받은 거를 업스케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480p이기 때문에 확실히 화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지 표정 그리고 배경과의 이런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게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여기 보시면은 Extend Auto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5초짜리 영상이 이렇게 9초짜리 영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레딧 소모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남은 시간이 11시간 47분이 남아 있고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넘어가 주고요. 여기 이제 광범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터보 모드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매니저로 들어가서 보면은 11시간 45분으로 2분 가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여기 넘어와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모션을 적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또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매니지를 가서 보면은 약 37분으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상을 생성하면은 8분 정도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패스트 모드로 이미지를 출력하면은 1분이 소모가 되고요. 이미지를 터보로 출력하면은 2분이 소모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8분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광범위한 전쟁 씬을 출력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이게 카메라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주 비행선은 어떻게 또 잘 표현이 되는지 요것도 하나 하이 모션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주 모션을 만드는 거는 요거 약간 실패를 했고요. 모든 이미지들을 다 100% 이렇게 바꿔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픽셀아트 스타일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우주선이 날아가는 모습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025년이 되면서 동영상 AI의 시대로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드저니의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앞으로는 남기는 크레딧 없이 모두 소진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 해상도 부분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현재 다양한 이미지를 출력해 볼 수 있는 프롬프트와 함께 ChatGPT로 쉽게 프롬프트를 출력하는 방법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